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오늘부터는 빅박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빅박스라는 것은 사실 웹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 빅박스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 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 같은 걸로 접속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그럼 웹 브라우저로 어떤 서버로부터 이제 받아와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웹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여기는 지금 윈도우 10 환경인데 이거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예요. 뭐 네이버 닷컴이라고 치면은 네, 지금 응답이 없는데 네이버 닷컴이라고 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록색 느낌이 나는 스타일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보여주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검색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도 다 웹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이제 웹을 진단을 이제 웹이 이제 서버 쪽에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서버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이 웹이다 보니까 이 웹을 진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문을 닫아놓고 웹 서비스를 하는 데가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웹 서비스는 하고 있죠. 적어도 사이트 하나 열어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좀 작은 교회마저도 그런 웹을 가지고 있는 웹 서버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 이 웹을 통해서 많이 침투가 일어나고요. 이것도 웹이 지금 뭐 1.0 시대, 뭐 2.0 시대, 뭐3.0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사람들 정의마다 좀 다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웹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그런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가 주로 침투하기 용이한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웹을 통해서 공격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보 보안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가장 먼저 공부하기를 추천하는 게이 웹이에요. 뭐 리버싱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단은 웹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웹을 먼저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웹이 조금 다른 거에 뭐 웹이 쉽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웹을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웹은 일단 소스가 보여요. 이 소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시큐어 코딩도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뭐 리버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웹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웹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취약점들을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저희 과정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웹을 공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 빅박스를 활용해서 이 웹을 공부할 텐데요. 이 빅박스는 이제 웹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웹 서버라고 보시면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웹 서버에서 웹
포트라고 하거든요. 이웹 포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우리가 공격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웹 서버를 공략하는. 근데 아무 서버나 공격하면 안 되겠죠. 뭐그 신고 당합니다. 요즘 이미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보안 관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면은 바로 이제 신고 당하고 경찰서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보안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만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빅박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빅박스 말고도 웹코트나 그리고 뭐 웹해킹.kr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웹게임 사이트나 또는 웹 그런 웹 취약점 진단을 위한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웹 빅박스를 선택을 해서 책을 내고 이 동영상을 찍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빅박스는 먼저 오픈소스예요. 그쵸? 오픈소스라서 일단 무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 소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웹해킹.kr도 소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뭐 대응 방안이나 뭐 이런 쪽으로의 소스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이건 좀 공부를 할수 있는 그거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치가 쉽다는 거예요. 설치가 쉽습니다. 이 빅박스는 다 설치가 된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응 방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응 방안들 어떻게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안전한 코드를 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관리자 권한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박스를 통해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양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도까지 지금 개발이 됐어요. 최신 버전이 2014년도에 나온 버전인데 비교적 이제 허트블리드와 같은 그런 이제 최신 취약점 사례도 이 빅박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뿐만 아니고 OWASP라고 OWASP Top 10이라고 이게 세계 국제 기구인데 이제 이런 그웹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이쪽에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그 탑10의 기준에 맞게끔 목록을 리스팅 시켜서요. 이그 자주 발생하는 이 10가지 항목들을 각각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각각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취약점들을 다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레벨별로 나눠져 있어요. 레벨별로 나눠서 아까 얘기했던 대응 가능한 내용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보강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아닌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이 로우 레벨, 미디움 레벨, 그리고 하이 레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네 가지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왜 빅박스인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왜 빅박스를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 책을 기반으로 얘기할 테지만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보통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일단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좀 너무 쉬우실 수 있고요.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가급적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박스와 빅웹은 지금 이 환경은요, 100가지가 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시나리오 실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빅박스 환경이에요. 이게 우분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비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게 비왑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빅박스의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비버 비와 이제 버그입니다. 이게 계속 나올 테니까 아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동으로 외워질 만한 뭐 자동으로 외워질 필요도 없죠. 비와 버그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취약점은 OWASP 탑10 항목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WASP가 뭐냐?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웹 표준 기구고요. 웹 보안 표준 기구고, 그래서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뭐 통계를 내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탑10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OWASP 탑10이 지금 2010년도에 나왔고, 2013년도에 나왔고, 이제 2016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A1번부터 A10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책의 목차예요. 책의 목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트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가 A1에는 인젝션들. 인젝션에도 이제 다양한 인젝션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나눠서 빅박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걸 다 나눠서 다루고 있고요. 인증 결함과 세션 관리도 마찬가지로, 인증 결함에는 뭐 비밀번호 무차별 대입이나 사전 대입 공격 등이 가능한 내용들, 세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스토어 대표적으로 이제 스토어드 저장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리플렉티드 반사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이제 여러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다양하게 모아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한 가지 주제지만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다양한 취약점들을 분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 도구를 이제 사용할 건데, 버프 스토어, SQL 맵, 그리고 메타스플로잇, 유저 에이전트 스위처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지금 못하죠. 유저 에이전트 스위처를 사용할 거고요. 버프 스토어는 이제 프록시라는 도구입니다. 이건 이제 버프 스토어가 이제 또 사용하게 될 때, 또이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자의 입장, 즉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 웹 서버를 이제 공격을 한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얘가 데이터를 다시 보내줘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죠. 만약에 네이버닷컴을 요청을 한다. 네이버닷컴을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 네이버닷컴에 대한 웹페이지 화면을 이 공격자에게 즉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프록시 도구라는 걸 사용하면요, 이 중간에 이런 웹 요청을 HTT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이거를 잠깐 멈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멈추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간에 누락시키거나 뭐 이런 그런 기능들도 이 프록시 도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프스트를 함께 보시면 더 좋은 버프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보안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과 함께 보시면은 더이 강의가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QL 맵은 SQL 인젝션을 자동화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아까 내용 잠깐 위로 올라가세요.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인젝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인젝션에서 이제 가장 좀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SQL이라는 게 있는데, SQL은
딥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쿼리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랭귀지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뭔가 질의를 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뭔가 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SQL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SQL 맵은 이런 SQL 인젝션,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취약점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메타스플로이트도 이제 침투 테스트를 환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어서, 공격 같은 걸 자동화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 스위처는 이제 유저 에이전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그웹 브라우저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파이어폭스, 그리고 뭐가 있죠? 사파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모바일 환경은 뭐 모바일 환경에서 또 보낼 수 있고, 뭐 아무튼 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웹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서버는 하나죠. 서버는 하나인데 이런 다양한 곳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뭔가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유저 에이전트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버전을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심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파이어폭스면은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파이어폭스라고 넣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각각의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핸드폰에서도 안드로이드로 웹 서버에 접근을 하면은 네이버도 m.네이버가 열리죠. 좀 뭔가 일반적인 네이버랑은 다른 좀그이 모바일 화면에 딱 맞춰서 나오는 그런 모바일적인 것도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이 유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걸 이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는 그런 툴도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서 확인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빅박스와 간단한 점검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었고요. 사실 여기 있는 툴들은 이거는 이제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칼리 리눅스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리 리눅스를 사용해서 이네 가지의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빅박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웹 서버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칼리에서 빅박스로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진단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칼리와 빅박스를 설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